안녕하세요. T1의 서포터 류민석 캐리어입니다. 일단 이번 시즌 첫 승, 이제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이제 좀 오랜만에 하는 경기였는데 이제 되게 만족하는 경기에 나와서 기분 좋습니다. 뭔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같고 되게 더 책임감도 느껴지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딱히 상대에 맞춰서 준비했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메타나 티어 정리에 관해서 되게 열심히 롤 이제 쉬는 시간이든 자기 전에도 항상 생각하면서 되게 열심히 준비했고 그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예전부터 바텀에 관한 거는 제가 정리를 되게 잘한다 생각하고 남들보다 앞섰다고 생각해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텀이 14분 전에 텔레포트를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이제 타워 아니면은 그 상황에서 이제 메이지 유틸 서포터들이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. 오랜만에 롤파크를 왔는데 이제 의자나 모니터 같은 게 바뀌었더라고요. 그래서 1세트 때는 뭔가 제가 좀 초반에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았는데 2세트 때는 되게 제가 원하는 플레이들이 이제 거기서 많이 나오고 적응도 돼서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뭔가 상대 닉네임을 의식해서 하는 편이 아니고 그냥 제할 것만 잘하고 제할 것만 하면은 모든 상대는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딱히 상대 팀의 닉네임이나 누군가를 의식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냥 다른 상대 하듯이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유니폼을 던질 생각이 바빠서 펜타키를 못 봤는데 이제 펜타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다음에는 이제 그런 거 양보해주는 배려가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네요. 네. 일단 제가 옛날부터 이제 축구나 다른 스포츠들 경기를 되게 많이 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선수들이 팬서비스 하는 걸 봤는데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e스포츠의 선수들이 뭐 그렇게 팬들이랑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그렇게 큰 뭐라 해야 되지? 교감이라 해야 되나? 어쨌든 그런 게 없는 것 뭔가 좀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꼭 언젠간 해보고 싶었고,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팬분들 덕분인데, 이제 팬분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랑 팬미팅도 못하고, 만날 일도 없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 팬분들에게 이제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, 제가 꼭 해보고 싶어서 몇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, 팀에. 제가 한몇달 전에 그런 이제 교육을 받았었는데, 이제 그런 게 이제 팬 서비스가 있으면은 되게 좋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몇주 전부터 꼭 하겠다고 자켓 꼭 던지겠다고 해서 오늘 딱 이렇게 다른 선수들이랑 같이 했던 거 같아요. 했습니다. 제가 우려했던 게 자켓이 힘이 없어서 좀 낮게 떨어지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딱 낮게 떨어져서 뭔가 이제 뭔가 두 분이서 나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좀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되게 처음에 할땐 부족한 게 되게 많았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. 근데 이제 좀 우재 같은 경우는 좀 피드백 흡수력이 되게 빠르고 그리고 자기가 라인전 상승이든 그런 다른 선수들을 보고 배우는 거나 그런 게 노력이 되게 엄청난 선수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요구하는 플레이들이 있으면은 바로 적용되는 스타일이라서 되게 너무 잘하는 선수고 지금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쵸, 선수단끼리 이제 충동 있으면은 뭐 의견 조율해 주시거나 되게 기둥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 뭔가 좀 위화감이 드는 게 있거나 그러면은 뱅기 코치님이 또 뱅기 코치님이랑 모멘트 코치님이 바로 피드백을 해주셔서 제가 딱히 별말 안 해도 잘 해주시고 네, 잘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. 코치님들에 대해서는. 일단 프레디 브리온 팀이 작년부터 느껴지지만 되게 저력 있고 되게 좀 잘할 때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서 긴장해서 꼭 열심히 준비해서 2연승 할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